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예,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다섯 번째 말씀의 제목은 사단의 권좌 앞에서도 진리 편에 서다라는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 먼저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리스도의 검 대 사탄의 보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모든 것이 뭔가 배후설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특별한 생각이나 아니면 그런 시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못 느낍니다. 저도 좀 렌즈가 하나 더 있는 편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저는 모든 것에 배후가 있다고 지레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상당히 단순하고 순수하게 보려는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아들은 성장하면서 저를 잘 속이지 못했습니다. 제가 잘 넘어가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수를 미리 읽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고 그것을 뭔가 음모가 있다 생각하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로 이 세상을 전복하려는 뭔가 음모 세력들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항상 있어 왔죠. 그래서 한때는 제주도까지 땅굴이 다 들어가 있다, 북한의 땅굴이. 그래서 제가 철원이나 파주 정도면 어떻게 양보를 해보겠는데 제주도까지 땅굴이 들어갔다는 것은 조금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죠. 뭐 설사 그런 일이 있다면 상당히 큰 문제이기는 하겠으나 굳이 거기까지 생각해야 될 이유는 없어 보이죠. 또 음모론 중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존 F. 케네디가 댈러스에서 암살을 당했죠. 그 암살을 당했는데 존 F. 케네디를 쏜 그 암살자는 그냥 외로운 총잡이였을 거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믿지 않는 거죠. 뭔가 방위산업, 또 뭔가 여러 나라의 정보조직, 이런 군산복합체, 뭐 이런 음모들이 그 배후에 깔려 있을 거다. 아직도 분명히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는 엘비스 프레슬리나 마이클 잭슨이 아직 살아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음모설에 의하면 아폴로 11호죠 달 착륙했던 게, 저도 그 어른어른거리는 흑백 TV로 분명히 어릴 때 그것을 봤거든요. 아마 초등학교, 그게 제가 몇 학년인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분명히 봤습니다. 아폴로 11호에서 닐 암스트롱인가요?
이렇게 내리는 거, 내리는데 이렇게 천천히 내리고 발바닥을 처음에 이렇게 디디는 게 그게 중계가 됐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게 음모설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예, 뭐 CIA의 작품이다 해가지고 화면으로 전 인류를 속였다. 뭐.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굉장히 또 믿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단 믿고부터 보는. 그래서 그래?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나도 하나 있는데 그러면서 얘기. 예, 뭐 일루미나티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나요? 예, 세계 정복 그런 비밀 조직. 그게 사실은 외계인들과 결탁해가지고 예, 외계인들이 거기에 관여돼 있다. 뭐 프리메이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애교스럽죠. 예, 유태인들 조직 프리메이슨의 세계 정복 음모 그런 거죠. 예, 그와는 상관없이 오늘 말씀은 예, 하늘의 보좌를 열어보이면서 예, 하늘에서 그 영적인 세계 속에서 있는 어떤 음모와 어떤 반역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그것을 열어보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상당 부분의 구절들 속에서 우리가 겪는 고통이나 고난의 배후에는 마치 그 꼭두각시 인형들을 막 뒤에서 조절하는 그 인형극의 연출자가 있듯이 그 배후에는 그러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와서 지금 이제 정면 승부를 해야 하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것은 잘못하면 그런 음모론이나 어떤 영계의 이야기,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의 책임을 떠넘기고 모든 것은 그래서 영적인 것들이야 라고 이렇게 둘러붙이기 시작할까 봐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집중하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에 집중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영적인 그 배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예. 오늘 말씀에는 그래서 버가모 교회, 페르가뭄이죠. 페르가모는 명품 이름이고요. 버가모, 페르가뭄을 버가모라고 이렇게 우리식으로 읽은 건데요. 알렉산더를 중국말로는 아리역산대 그렇게 읽는 거나 마찬가지죠. 페르가뭄을 버가모. 그 버가모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요한에게 말씀하시고 요한을 통해서 그 교회에게 편지하게 하셨습니다. 일곱 교회는 예수님께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보여주실 교회의 모델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그 버가모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뭔가 약간 심상치 않습니다. 일곱 별을 가지시니 또 뭔가 우리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모습을 가지신 게 아니라 좌우의 날선검. 1장에 보니까 좌우의 날선검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입에. 좌우의 날선검이 입에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2장 말씀을 같이 읽었던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에는 좌우의 날선검과 같은 기능이 있다. 예.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수술 메스 같은 역할이 있고 또 하나는 전쟁의 검 같은 주는 나의 검 그래서 우리의 원수 대적을 물리치고 또 우리라고 해도 우리가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거나 이 어둠의 권세에 우리가 앞잡이가 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주님께서는 그 검을 쓰신다. 수술 메스를 쓸 때는 좋은 거예요. 우리를 치료하고 또 암덩이 도려내고 환부를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수술 메스를 쓰실 때는 좋으나 좌우의 날선검은 그것만이 아니라 물리치는 검, 죽이는 검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섭게 시작하십니다.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는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13절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데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데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 사는 곳은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권좌, 사탄의 보좌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사탄을 즉 용으로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제가 어떤 마블 영화 같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림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옛 용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 역시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는 즉 마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온 천하, 온 세상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 아마도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들도 피조된 존재, 천사들도 피조물 중에 하나,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권한을, 강력한 권한을 주셨던 그러나 그들이 교만해지고 타락해진 존재들이 사탄 그 중에서도 공중의 권세와 또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시는데 그러나 그 배후에 역시 그 바벨론의 왕을 조종하는 이 인형의 연출자, 조정자가 역시 이 마귀, 사탄, 사악한 야망,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일정한 점유율을, 즉 자기 지분을 가지고 있는 존재. 그래서 오늘 이 버가모가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 세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고 성도들을 실족시키는 그런 인격적인 배후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그가 로컬라이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이 한 지역과 일정한 사람과 공동체 안에 이렇게 털을 내린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어느 지역이나 어떤 경제 공동체에 가서 뿌리를 내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그냥 어떻게 가서 대충 할 수는 없습니다. 가서 거기에다가 이 푸스파센 뿌리를 내리고 거기다가 자리 잡는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 구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 구원이 우리 안에 자리 잡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역 교회 우리가 분명히 이 땅에 자리를 잡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가 이를 영접함으로 구원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도 분명하게 구체적인 한 지역 속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죠. 나무가 뿌리를 내립니다. 꽃이 뿌리를 내립니다. 그렇듯이 악과 사단의 권세도 자기의 중심지와 거점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뿌리를 내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버가모입니다. 버가모는 이 에베소에서 약 150km 내륙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서머나가 있는 거고요. 예. 그 버가모는 역시 이 로마 제국의 충성스러운 그런 숭배자 중에 하나이고 그곳에도 역시 이 신전들이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이 황제의 신전을 가장 먼저 지었던 물론 그것은 문화적인 표시라고도 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모든 백성들을 우상 숭배화하고 그들을 어둠의 권세로 이끌려는 그런 기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역화된 악, 뭔가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려는 어떤 중심 세력, 이 극단주의 무슬림에도 중심이 있죠. 이집트 같은 경우는
표면적으로는 종교 자유를 표방하면서도 강력한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 저희가 이집트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 카이로의 신도시, 새로 조성된 신도시는 완전히 그 이슬람 도시입니다. 아주 사각형으로 반듯반듯한 깨끗한 신도시를 끝도 없이 펼쳐놓고, 그리고 사거리마다 모셰, 모스크를 세웠습니다. 사거리마다 모스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신도시인지 모스크 거리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 모스크가.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과격한 무슬림 지도자들이 이집트의 지원을 받고 또 이집트에 와서 교육과 훈련을 받는, 그러나 겉으로는 기독교가 허용도 되어 있고 까다롭긴 하지만 일종의 위장된 악의 중심본부, 악이라는 건 제가 이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격한 혹세무민하는, 사실은 종교의 회칠한 무덤처럼 종교의 틀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과 생명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파괴와 폭력으로 잘못 이끌어가는 그런 위장된, 은폐된 그런 악의 세력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 거점들이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미국의 그 낙태의 중심지, 거기를 방문한 그런 체험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정말 무서운 기운들을 자꾸 느꼈다고 얘기를 해요. 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냥 그럴 뿐이야. 그럴 리가 없는 거죠. 수천 명의 아이들이 거기에서 성적 자유라는 이름으로 살해를 당하고 있는 거죠. 뭐 명분상으로는 장애가 있으니까,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미화시킬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버가모 교회가 진리를 지켰다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칭찬하고 계세요. 내 이름을 굳게 잡고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안디바는 안티파스라는 이름의 우리식으로 읽은 거라는 걸 짐작할 수 있는데, 기록은 없어요.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안티파스가 역시 황제를 숭배하는 오늘 아침에 고통받는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서머나 교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들도 역시 바로 황제 숭배를 강요받고 황제 이름을, 황제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요구받고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그 중에 충성된 증인 유명한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야 했다고 충성됨을 칭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 그것은 다른 대학원은 달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단의 권좌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악의 기운이 강한 곳이기 때문에요. 그곳에서는 뭔가 믿음으로 이겨내기가 정말 더 쉽지 않은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 사실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성경 구절을 하나 볼까요? 이 악의 세력이, 사단의 권세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 중에 이 세상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어떻게 해요? 그늘을 이렇게 차단막을 함으로써 음울하게, 어둡게, 그러므로서 그 불신앙의 그 빈자리, 진공 속에 사단의 권세가 그 가운데 자리를 잡고 중심 지역을 만든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9절 같이 한번 읽으시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는데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입니다. 그들이 우연히 그냥 어떻게 하다 실수해가지고 말을 잘못하고 실수해가지고 음란에 빠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충동에 잘못 사로잡히고 이끌려서 그런 모든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악에도 그 악의 동기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걸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서두에 얘기한 어떤 음모론이 아니라 빛과 어두움의 대결,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에 반대하는 그런 인격적인 세력이 있다는 걸 성경은 전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6절은 그에 대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안심을 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죠. 그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된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들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반역자인 것이죠. 옛 마귀, 옛 뱀, 그리고 용,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속이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죄의 본질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이 없다면 그들은 거짓말할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마귀가 하는 일은 왜곡하고 거짓말하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음에도 반기를 들고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빗나가게 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비틀고 왜곡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그대로 믿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암송을 자꾸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서적에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제가 제자훈련 하면서도 영성서적을 참고서적으로 하는데 뭔가 이렇게 ISBN이 붙어있고 뭔가 출판사에서 나오니까 그걸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열심히 강의도 하고 얘기도 하고 말씀의 원리를 가르치는데 그건 놔두고 신앙서적 보고 거기에서 설득력을 찾으려는 분들, 제가 그것을 두 번째로 내려놔라. 그냥 참고로만 여겨라. 거기에 영성서적에 이제 마음을 뺏기게 되면 자꾸 생각을 발전시키면서 생각을 발전시켜요. 그러면서 말씀의 그 줄기에서 떠나게 되고 말씀의 원액에서 자꾸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혹받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미혹받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으로부터 변질된 것이기 때문에 이단들은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좋아요. 교회 와서도 맨 졸기만 하는 사람은 이단이 유혹할 게 하나도 없어요. 유혹할래도 또 졸고 있거든요. 아주 이것들이 영의 지각이 무뎌. 그래가지고 이단들은 예수 잘 믿는 사람들, 그 대신에 약간 물을 타야 되는 거죠. 약간 물을 타고 약간 뒤틀리고 당신의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당신의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삶을 살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되 조금씩 조금씩 왜곡하고 뒤틀리는, 저는 이것이 세속화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세속화는 그냥 막 술 먹고 진창거리고 그렇게 하는 거가 세속화가 아니라 그건 타락이죠. 그냥 그냥 방탕이죠. 근데 세속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방식으로 약간씩 약간씩 바꾸는 겁니다. 왜곡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 든다는 말은 그래서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시험 든다는 말은 뭔가 원인을 딴 데 쪽으로 자꾸 빗겨서 찾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의도적으로 잘못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든지 아니면 용서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선포하더라도 그게 덕이 되지 않는 거라면, 내가 분명한 판단은 가지고 있지만 그걸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감정적으로 갖고 있지 않고 용서하고 분명하게
내가 그렇지 않고 당신도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러나 내가 용서하고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의 원인을 뭐일까 해가지고 약간 비틀어대기 시작하면 이제 시험이 드는 거예요. 해결이 되지 않고. 그렇죠? 네. 마귀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시험 들기를 원합니다. 특히 특세하다가 시험 드는 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특세하다 시험 들어버리는 거 한 3일째 시험 들어버려요. 목사님이 당신은 300번째입니다. 그 얘기가 시험이 들었어. 내가 왜 그래야 돼? 내가 왜 목사님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내가 희생양이 돼야 돼? 내가 왜 300번째야? 나는 그러기 싫어. 나는 내가 자발적으로 하고 싶다고. 나에게 왜 그런 멍해를 씌워? 난 정말 정말 이런 게 싫어. 정말. 그죠? 여기에 막 지금 공감이 되는 분이 있다면 시험이 들고 있는 거예요. 와우.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방송했을 때 시동 걸고 온 사람 손들어 보세요. 여기 왔나요? 누가 들어오신 것 같아. 네. 그래서 내가 내일 표창을 좀 하려고 그래요. 네? 시동을 10명이 시동을 그 오늘 선교사님이 한 분 방문했는데 아침에 그걸 보셨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안타까워 안타까워 안타까워. 그러니까 우리가 다 미리 오늘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하나씩 보험을 들어놔야 돼. 네? 요즘 안 보는 사람한테 자 내일 스페야 당신 스페야. 응? 예. 네. 시동 걸고 나와. 내일은 꼭 나와. 모레는 안 나오더라도 내일은 나와야 돼. 왜냐하면 내일 300명을 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시험 들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시험 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왜곡시키려고 하고 또 우리가 가지는 그런 어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그리고 강점과 또 자랑과 영광을 살짝살짝 뒤틀어서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디게 하고 또 우리를 시험 들게 합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러한 시도는 계속되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가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살짝살짝 흔들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살짝살짝 흔들어요. 천하만국을 주리라. 마귀는 아마도 하나님에게 그런 권한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치 높여주는 듯 하면서 나에게 절을 하면 이것을 주마 라고 얘기하는 야곱이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뺏을 때와 같은 그런 괴계를 사용해서 약간 예수님의 자존심을 건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 생각엔 그래요. 절은 당연히 안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은이 나는 거야. 자존심이 상해. 와 내가 육신을 입고 인간이 돼서 밥을 좀 굶으니까 별게 와서 태클을 거네. 이거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실 거야? 정말 야, 너 좀 가만히 있어. 너 이제 죽었어 나에게. 그러면 이제 시험이 드는 거예요. 시험이 드는 거야. 예, 사단이 그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래요? 예, 내가 진리를 위해서 왔다. 그렇게 얘기. 예수님이 정말 힘겹게 대답하신 거거든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꼭 사오정같이 물어봐요. 그런데 진리가 뭔데? 하고 물어봐요. 와, 예수님이 야 이거 사오정하고 내가 얘기를 여기서 정말 진리가 뭐냐고. 예수님이 거기서 빈정이 상해버리셨다면 예, 정말 시험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버가모의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버가모의 알곡 성도들은 진실과 거짓 사이에 그 전선 가운데 있었습니다. 전선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 입에 거짓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선포하고 그 길을 따르고 그렇게 하셔야 되었습니다. 해야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보고 칭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에 예와 아멘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티파스와 같이 진리를 위해서 단순한 순종을 하고 그렇게 할 적에 주님 앞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우리가 암송한 대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무릇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그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의 권좌 앞에서도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주님을 내가 시인하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시인하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런 것입니다. 사단의 괴계는 무엇으로 이길까?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 중심으로 서는 것이고 또 그리고 우리의 육체를 제어해서 그리고 우리의 정신을 제어해서 정신줄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여넣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육신이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사는 것이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또 있는 거예요. 이 헬라 세계 속에서는 그런 이원론이 계속 사람들에게 유행했습니다. 왜냐하면 편하거든요. 높은 철학과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예, 몸은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예요. 그리고 부어라 마셔라입니다. 그게 극단적인 형태가 신전의 그런 음행이었습니다. 아르테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에 수천 명의 여사제들이 예, 그런 창기 역할을 했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그들의 이원적인 삶의 태도를 나타냅니다. 그게 너무나 편한 것이죠. 우리 이조시대 조선의 사대부들이 예, 공자와 맹자를 논하고 나라에 대한 충절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들이 다 첩을 두고 살면서 예, 기생집을 다니는 것을 단연한 걸로 여겼던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신은 고결하고 육체는 천한 그런 이원론이 고린도 안에도 있었고 또 이 버가모 안에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부추키고 또 조장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14절의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고 이 발람이란 누구냐면 민수기 22장부터 25장에 나오는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족속을 잘 물리쳤습니다. 그랬더니 모압 왕 발락이 그 얘기를 발락은 바이에른 뮌헨의 축구 선수였던 발락이 아니고요. 예, 모압 왕 발락이죠. 그런데 얘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여 이걸 보면서 간담이 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물리쳐야 할 텐데 방법이 없어 보여요. 신앙적으로 무장하고 정말 무서운 게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길까. 그래서 이제 꾀를 낸 게 예, 유명한 선지자를 초빙해 오는 것입니다.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있었고 능력이 있어서 미래의 일을 잘 내다보는 그런 예언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을 초대하는 거죠. 어떤 발씨들이 같은 문제입니다. 근데 발람이 초대되어 왔는데 그래서 이제 매수를 하는 거죠. 매수를 하고 돈을 주어서 그를 고용하고 그래서 그는 고용된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고용된 예언자.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예언을 하도록 부탁을 하고 이 발람은 거기에 팔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떻게 해요? 나귀를 타고 가죠. 나귀를 타고 가기를 가는데 천사가 보이지 않는 천사가 칼을 들고 길을 막습니다. 절벽이고 길은 좁은데 막으니까 이 발람이 눈이 어두워진 거죠. 원래는 눈이 밝은 사람이었는데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뭘 어떻게 해요? 나귀를 때리죠. 세 번이나 막 때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셨습니다. 나귀가 갑자기 말을 해요. 발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나귀가 뭐라고 그래요? 왜 나를 때립니까? 왜 나를 때려요? 거기서 이제 둘이서 실랑이를 한참 컨버세이션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발람이 너 왜 내가 가자는데 안 가냐? 그러니까 나귀가 답답한 내가 언제 지금까지 살면서 주인이 가자고 그랬는데 안 간 적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발람이 없었지. 그 봐요.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띄워주니까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거든. 나귀족의 발람은 살은 거죠. 결국은 발람은 그래서 이 발락을 만족시키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언을 해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방종하고 타락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는 이 모압 여자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음행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알 부올의 일들을 기억하고 이 발람을 하나님께 뭔가 하나님의 말씀과 주신 은사를 왜곡시키는 잘못된 존재로 그렇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에도 그와 같은 거짓된 왜곡시키는 그런 가르침들이 있고 그런 유혹하는 이들이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 넘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상 제물을 먹고 괜찮아 괜찮아 입으로 들어가는 건데 뭐 그게 나쁠 게 뭐가 있어 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음행도 그렇게 여겼다는 거죠. 음행도 그렇게 여겨서 그냥 사람들이 하는 문화적인 관습일 뿐이야 라는 생각들이 그 버가모 교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사단의 괴계는 우리의 부도덕함, 또 우리가 거룩함을 세속화시키고 버리려고 할 때 사단의 괴계는 우리를 이기려고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대우받으실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우리가 복음 진리 위에 서서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끝까지 지켜내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진실해야 되고 또 순결해야 하고 그 앞에 거짓이 없어야 되는 줄 압니다. 발람처럼 매수당하면 안 되고 세상의 가치에 우리가 넘어가 버리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요. 니골라당은 누구냐면 아마도 비슷한 존재일 것 같아요.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을 행하는 이들이 아마 니골라당. 그래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정당화시키는 요즘 유행어대로 내로남불이죠. 예, 내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절묘하게 따르는 길이 된다고 남들은 정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조금씩 왜곡시켜 가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혹했던 발람처럼 이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주님은 이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런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기에는 은혜를 잘못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죠. 은혜를 잘못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죠. 은혜는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를 진단하고 판결하고 우리를 그 죄의 멍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한 것이 은혜이죠. 그런데 은혜를 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쓴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좌우의 날선 검으로 대하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또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히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이것은 행동의 코덱스를 얘기하는 것만 아닙니다. 율법적으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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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만 되고 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어떤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이 꼭 있는 거죠. 예, 그걸 하게 되면 그 직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들. 예. 노래하는 사람이 목을 이상하게 쓴다거나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 손을 이상하게 쓴다거나 그거는 할 수 없는 거죠. 예, 거기에는 은혜를 갖다 붙일 것이 아니죠. 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함으로 그 하나님의 명을 따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 그렇지 않으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는 그 길 위에 서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일곱 교회를 향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게 된다면 그 사단의 음모와 우리를 미끄러지고 넘어뜨리게 하는 시험들게 하려는 괴계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하고 순전하게 온전하게 그대로 고지식하게 그 말씀을 따라 선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될 겁니다. 그럴 적에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 상급은 뭐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상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위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자녀들에게 보상하기를 원하시는데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감추었던 만나는 뭘까요 여러분? 만나는 양식이죠. 양식은 말씀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셨고 나를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나를 본받으라는 말보다 훨씬 강력한 말입니다. 나와 함께 영원히 같이 살자, 영원히 같이 가자는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한 말입니다. 뭐 인육을 먹는다, 뭐 이런 끔찍한 표현이 아니라 나를 먹는다는 말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께서는 나의 성품과 그리고 나의 이 본성을 대신하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연합하는 Union with Christ. 이것이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듯이 숨은 만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말씀을 지켜내면, 말씀 앞에 서면,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우리에게 숨은 만나가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모든 죄를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렌즈, 안경을 주님께서는 주십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안경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은혜를 붙잡는 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때마다 눈을 열어주시는 우리에게 안경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세상에서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을 겁니다. 뭐 장사에서 손해를 보겠어요? 아니면 법을 지키는데 손해를 보겠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그렇게 합니다. 고지식하게 예수 잘 믿고 살면 세상에서 손해볼 거다. 의인이 득세한다. 악인이 득세한다. 어디 악인이 득세하던가요 여러분? 그들은 그냥 악 가운데 있을 뿐이죠. 악인이 득세해요 결과적으로요? 히틀러가 잘 됐습니까? 푸틴이 잘 될까요? 잘 될까요 여러분? 사기친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도망갔잖아요 지금. 어디로 도망갔는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지존파, 횡포했던 사람들 다 어디가 있어요? 감옥에서 생애를 마쳤잖아요. 어떤 악인이 잘 됐나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자꾸 그렇게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잘 될 수가 있어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얼굴이 굳어지고 그리고 악을 행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잘 돼요? 어떻게? 일시적으로 횡포를 부리면서 어떻게 잘 되냐고. 잘 되지 못해요. 의인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순수한 이들에게 세상에서 진정한 형통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갈 때 숨은 만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보는 대로 또 행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얻게 하시고, 두 번째는 비밀의 돌, 흰 돌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흰 돌은 무엇일까? 제사장이 앞에 이 앞치마 같은 에봇을 입고 그 앞에다 주머니를 하나 달았습니다. 그 안에는 우림과 두밈이라는 이 선택의 돌을 줬어요. 그걸 가지고 제비를 뽑듯이 이렇게 굴리면 하나는 하얀색, 하나는 검은색. 물론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예와 아니오가 있는, 예가 되는 하나님의 뜻이다. 예. 그게 흰색인 그 주사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 안에 살 적에 우리에게 그 흰 돌을 주실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승인입니다. 예스, 하나님의 뜻이 네 편에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편에 서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저는 이 흰 돌을 엔터키로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그 엔터키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사실 수 있는 최상급, 모든 것에 모든 것을 다하는, 더욱 더가 있는 그런 것을 우리의 편에 주신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늘 그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고 내 삶의 최상의 것들을 언제나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번에도 역시 최상의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고 또 최고의 복음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한마음교회에서 최고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최고의 동역자들을 만났습니다. 이건 지나친 자기 만족이거나 아니면 자기 자랑은 아니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흰 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예스, 고테스 야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승인할 때마다 거기에 상응하는 엔터키를 주십니다. 그래서 올해 가을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오늘 낮에는 호스피스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이 제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이제 성악을 하다가 자기 할 수 있는 성취를 다 하고서 이제 목사가 되신 토마스 킴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어느 날 저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예, 그 손봉호 장로님이 다니시는 교회를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저기 은퇴하고 호스피스 사역을 하기 위해서 독일로 가셨다는 거예요. 독일에서 무슨 호스피스 사역? 독일의 이제 오래된 1세대들을 그러니까 호스피스가 꼭 임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시니어 그런 사역인데 병원 원목도 오래 하시고 이제 그걸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만나보면 좋겠다. 그래서 그래 오시면 만나지. 근데 저하고 잘 안 맞았어요. 제가 하필이면 4월에 주례하러 갔을 때 그때 또 오실 일이 못 만나고. 그래서 오늘 이제 뵙게 돼서 만났는데 그 호스피스 사역과 이 교민 초기에 오셨던 이제 80 이상 되고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또 약간 뭐 알츠하이머가 오시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질병이 있으시거나 그런 분들을 이렇게 이제 돌보는 사역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제 감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가 복음 사역하면서 제자 훈련을 하는 것, 디아스포라 교회들에게 제자 훈련을 이식하는 것, 또 큐티를 이식하는 것, 묵상집, 교회 학교를 이식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 모든 것들을 다 저희가 이제 마음을 하나님이 소원을 주셔서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300교회를 지원하는 것 하고 있죠. 이제 하려고 하고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선교팀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것, 그것도 시작하고 하고 있죠. 한 가지 아는 게 있으면 시니어들, 이제 연로해 가시는 분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거였어요. 또 부모님들이 이렇게 연로하고 특히 이 유럽에 나와 있는 독일에 나와 계신 분들의 연로한 모습들 보면서 뭐 저도 남의 얘기 같지는 않지만 그들을 어떻게 섬길까 하고 있는데 오늘 그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아하, 그게 그냥 어느 기관에서 파송돼서 의무적인 일을 하는 것 같으면 그냥 그러려니 그럴 텐데 굉장히 진실함이 느껴지고
아, 참 그걸 그러면서 그거 하는 거 너무 자기는 기쁘다고 얘기하세요. 기쁘다고. 너무나 복되다. 그게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사실은요. 네? 예, 그분들을 섬기고 이렇게 해드리고 이런 게 너무 힘든 일인데 너무 기쁘고 복되다고 그래요. 제가 선교지 방문할 때 한번 초대해서 주일날 말씀을 전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고 꼭 프랑크푸르트나 여기가 아니더라도 예, 정말 이 유럽의 예, 시니어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 그렇죠? 예, 외롭게 되신 분들 또 알츠하이머, 또 여러 가지 중한 질병에서 어떻게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그러니까 뭐 일정한 돈을 받고 기독교 기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수용하는 그런 거 말고요. 그죠? 예, 그거는 그냥 사회복지에 맡기는 게 좋고 정말 신앙적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세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라면 말이죠. 위로하고 그건 우리가 하고 싶은 제가 교회의 로드맵에 중요한 순서 중에 다섯 번째에다 놓았던 거예요. 네, 시니어 사역. 아마 우리 교인들도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참여하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청사진을 보여줄 수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의 좋은 소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런 일들이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지경을 넓혀갈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 그것을 축복하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예, 주님께서 손을 주신 것을 하는 것마다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전부 다 열매가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역은 자원에서 우리가 하는 사역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우리를 축복해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축복해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관을 만들어서 영리적으로 운영하는 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자원해서 그냥 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정말 제가 속된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그냥 왕창 몰아서 축복하셔가지고 우리가 열일을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단순하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축복하시기를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하시는, 몰아주시는 축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수년 동안 이 기도와 말씀을 제가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몰아주시는 축복. 예, 분명히 우리에게, 그런데 그게 어떤 한 사람에게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에게 공동체적으로 몰아주시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청소년 아카데미를 하면서도 그 모인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우셔서 그 아이들에게 날개를 달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복주시리라. 그런데 전제는 하나 있죠. 복음 DNA는 지켜야죠. 말씀은 지켜야죠. 물타지 말아야죠. 믿다가 시험 들고 삐지고 낙심하고 뒤돌아서고 배반하고 그러지 말아야죠. 예? 그러지 말아야죠. 그러면 주님께서 두 칼날로 너희들에게 대하겠다고 얘기하신 거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면 주님께서는 감추인 만나와 힌도를 주시리라.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